빠방하이 내 이름 꽈퀴 유튜버죠. 얘 이름은 키드 메타몽이죠. 보석만 훔치는 게 아니라 덕후들 마음까지 훔치는 궤두키드. 코난 남도일 콤비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죠.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그 인기의 원인부터 각종 논란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궤두키드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난보다 오랜 역사의 궤도키드, 무려 고쇼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것. 1987년 주간 소녀선대의 첫 선을 보이지만 큰 반응을 끌진 못했죠. 연재 도중에 야이바가 인기를 끌면서 연재 중단, 그 다음엔 코난을 연재하면서 연재 중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운의 작품이었습니다. 또 모두 과거 얘기. 코난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요, 세기말의 마술사가 첫 등장했을 때는 거의 센세이션이었죠. 그 후 시청률 떨어질 때마다 치트키로 종종 등장하는 궤도키드. 13년 만에 사권 발매, 궤도키드 1412까지 출시되며 새빵살이를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궤도키드를 코난에 등장시킨 걸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는 거 아셨나요? 코난의 셜록 홈즈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면 궤도키드는 아르센 리팽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뭐? 딱 봐도 리팽 대 셜록 홈즈의 구도이죠. 천재탐정 대 의적 구도야 흥행 보증수표나 마찬가지. 궤도키드 등장 시점에 코난 인기도 불이 붙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대결 구도, 사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작품의 원제는 리팽 대 헐럭슘즈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르센 리팽은 셜록 홈즈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작품입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가 프랑스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홈즈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캐릭터인데요, 작가인 모리스 르블랑은 인기를 위해 무단으로 홈즈를 등장시키죠. 하지만 예상보다 대박을 치고 이 사건이 코난도일 귀에 들어갔으니 르블랑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펠링만 조금 바꿔서 계속 등장시키죠. 네, 헐럭슘즈로요. 게다가 뒤끝까지 쩔어서 시리즈 내내 헐럭슘즈를 찌질이의 멍청이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흥행을 위해서 제목을 리팽 대 셜록홈즈로 번역, 지금의 구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걸 오리지널로 생각하는 대중들도 많죠. 와우! 그런데 주인공 이름도 코난도일에서 따오고, 셜록키언을 표방하는 명탐정 코난에서 리팽 패러디 캐릭터를, 작가가 셜록키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주인공 모리란의 이름은 코난도일의 원수 모리스 르블랑에서 따왔다는, 지금까지 알던 궤도리팽 대 셜록홈즈가 가짜였다니 진짜 루팡했네요. 궤도키드가 인기 있는 이유, 단지 천재탐정 대 정의로운 도둑의 구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도일이랑 똑같이 잘생겼는데 매력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코난이 사신이라면 키드는 생존률의 신, 남도일이 도도한 양의과라면 키드는 댕댕이과. 상반된 매력으로 인기를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펙도 사기 수준인데요, IQ 400에 시력은 2.0에 신체 능력도 뛰어나죠. 거기에 쇼맨십도 장난 아닙니다. 미리 초대장을 보내서 어그로도 적당히 끌어주고요,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하고요, 여자들에겐 스윗하고요, 훔친 물건은 다시 돌려주는 걸로 라스트팡. 이래도 인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은우의 얼굴로 재벌가의 사택을 털었는데 보석은 돌려줬네. 유튜브로 초대장 티저 영상만 올려도 조회수 500만은 그냥. 최근엔 혼인신고서 굿즈까지 나왔다는, 물론 밖에서만 인기 있는 건 아닙니다. 작품 내에서도 인기가 넘쳐나는데요, 예고장을 날린 곳마다 수천 명의 팬이 모여 키드를 열창하죠. 범인 한자화 씨에서는 이런 점을 패러디했는데, 여기선 기존과 달리 생존율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죠. 키드가 나타나는 날에는 압도적으로 살인의 빈도수가 줄어든다, 그를 하루 보면 1년은 연명할 수 있다 등 키드님 한번 영접하려고 모인 겁니다. 미라니는 인간병기, 코난은 사신인 거랑 비교하면 높으네요. 궤도키드를 보면서 느낀 것, 가정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아빠도 도둑, 엄마도 도둑, 그리고 아들도 도둑, 심지어 집사도 도둑. 완벽한 도둑 집안이죠. 먼저 엄마, 원래는 평범한 주부였던 것 같은데요, 궤도키드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사가 추가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팬텀 레이디, 전설적인 도둑이었다는 것. 주로 부패한 부자들의 보물들을 노렸다고 하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활동을 중단하죠.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 네, 이분은 일대 궤도키드이자 고이도의 아버지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포함 13개국에서 134건, 피해액이 무려 4천억 원이 넘어가는 세계적인 궤도, 동시에 세계적인 인기의 마술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잘나가다가 블루불사의 보석 판도라 때문에 의문의 조직에게 살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고이도, 원래는 그저 마술을 잘하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아빠의 복수를 위해 2대 궤도키드가 되죠. 물론 도둑이 된 건 복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빠를 뛰어넘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이건 일종의 파더 컴플렉스로 볼 수 있는데요, 파더 컴플렉스란
아버지가 이상화되어 내면을 지배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뛰어난 아버지가 있는 가정, 대대손손 직업이 같은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대한 아버지 이미지에 눌려 늘 비교하며 위축되고 아버지가 법이자 세상인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보이도 역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경 수준인데요. 방에 떡하니 아버지의 전신사진을 걸어놓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만 하면 위축돼서 우울해하죠. Anyway, 이렇게 작품 내에서 우상화되는 아버지,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고 궤도키드의 성장담을 보는 것도 꿀잼 포인트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키드이지만 가장 잘하는 건 변장입니다. 베르무트, 코난 엄마 더불어 세계관 최강의 변장 달인이죠. 변조기가 없어도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남도 일로는 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중 변장까지 가능한 능력자라는 것. 그 중에서도 키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여장인데요. 명탐정 코난에서만 10번 넘게 여장했습니다. 가영이로 변장했다가 하인성과 거사를 치를 뻔했죠. 특히 미라니로 변장했을 때가 킬링 포인트인데요. 얼굴은 그렇다 쳐도 골격이 여자랑 같다고? 뭐? 이 사진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건 진짜 엔딩에 나온 장면인데요. 키드도 인간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넣었다고 하죠. 와. Anyway, 그래도 키까지 바꾸는 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궤도 키드 키가 174cm, 미라니의 키가 160cm. 아무리 그래도 14cm나 줄인다고. 이 때문에 틈만 나면 궤도 키드 메타몽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개연성은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궤도 키드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마법이 존재합니다. 메인 등장인물인 진홍은 아예 적마술을 쓰는 마녀이 마법이 난무하는 궤도키드 세계관이 코난 세계관과 섞이다 보니 중구난방이 된 건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두 세계관은 평행세계라고 밝혔습니다. 코난의 검은 조직과 궤도키드의 의문의 조직의 목적은 불로불사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같은 조직이다. 이것도 불가능한데요. 코난에서는 과학력으로 아포톡신을 개발하고 궤도키드에서는 마법의 보석인 판도라를 찾으려 하는 게 다릅니다. 만약 같은 조직이었다면 힘들게 개발 안 하고 열심히 판도라만 찾았겠죠. 이러하면 어떠하고 저러하면 어떻습니까? 이 둘 케미 계속 볼 수 있으면 됐죠. 남도일, 그리고 키드, 청하, 그리고 미라니, 보기영, 그리고 남건. 주요 등장인물 생김새도 복고 수준에 나이도 똑같은 두 작품. 악의 무리가 불사의 힘을 노린다는 스토리도 동일하죠. 작가 일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캐릭터 생김새가 비슷한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둘이 닮은 이유가 캐릭터 재활용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쇼 작가는 이 둘이 닮은 건 설정 때문이라는 대형 떡밥을 던졌죠. 키드가 먼저 나왔으니 남도일은 키드를 따라 그린 캐릭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키드가 남도일을 따라 그린 캐릭터입니다. 궤도키드 1권에서의 키드의 모습, 코난 1권에서의 남도일 모습, 확실히 지금과는 다르죠. 그리고 코난 16권에서의 키드 모습, 코난에 등장시키면서 남도일과 똑같은 얼굴로 재창조한 거죠. 이 둘이 닮은 데에도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 실제 작가 인터뷰에서 키드를 코난에 등장시킬 때 닮았다는 설정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8분 만에 생각을 고쳐먹고 비슷하게 그렸다고 하죠. 그렇다면 대체 왜 똑같은 것인가? 쌍둥이설, 도플갱어 설, 다양한 썰이 돌고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건 키드와 남도일의 사촌썰. 키드와 남도일이 쌍둥이라는 것보다는 보기영과 남건이 형제일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둘이 쌍둥이이고 이 둘은 각각의 자식들인 거죠. 하지만 이 떡밥 던진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가는데요. 과연 언제쯤 해수될는지 완결 못지않게 궁금합니다. 코난 완결이 안 나서 난리이지만 궤도키드는 아예 연재가 중단된 수준인데요. 키드, 백준수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 보석함에 넣어놓지 말고 많이 많이 출연시켜달라고요. 마무리. 아직 코난 극장판 레전드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 세일러문?